받는 분들이 감동받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아주 재밌는 게요. 이게 네. 사실은 그 재활용품을 이용한 포장이래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는데 잘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은. 계란이요. 계란. 달걀 파는 그거예요. 예, 케이스. 이걸 이용할 방법을 뭐 생각을 하셨어요. 네. 주변에서 쉽게 네.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우리가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는 굳이 격식을 많이 안 차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포장해봤습니다. 요거는 서로 이제 그동안 고마웠던 이웃들에게 선물하면 정말 딱 좋을 만하고요. 네. 예.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봐도 네. 돼요? 네. 예.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는 네. 직접 이렇게 조화 같은 거를 붙여서 만드실 네. 수가 있고요. 리본 뭐. 네, 리본은 예쁘게. 이렇게 해서 풀으시고요. 네. 아. 이중으로 이제 리본을 색깔을 네. 달려서 묶었고요. 네. 그 다음, 한지로. 아, 이렇게. 오, 달걀이 그 앉아있던 곳 하나하나에. 이렇게. 아, 한지를 이용해서 예쁘게 하나씩 짜서. 이렇게 낱개를 포장을 해주셨네요. 네. 이거 보면은 풀어보는 재미도 있고 정성도 느껴지고 진짜 네. 선물 만들만 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참기름 같은 건데요. 네. 아.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이 한복 부직포를 이용을 해서 아. 네네네. 한번 아, 이렇게 딱 싸주셨네요. 네. 아, 아니 보통 그냥 하고. 이렇게 선물을 드리게 될 텐데 이렇게 한번 포장을 하니까 야. 이런 명품 선물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뭐 다른 포장지에서 재활용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 이게 병 모양이 딱 사각형이 아니니까 이렇게 잘 싸기가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싸셔도 이게 한복 뒤태처럼 주름이 네. 은근히 가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한복을 그렇죠. 진짜 딱 그 치마 저고리 예. 뒤 그런 분위기네요. 네. 아, 요렇게. 여기는 쪽돌이 모양. 아, 한복에서 네. 쪽대 네.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어렵지 않은지. 네. 네. 자. 참기름병을 하나 좀 가지고 왔고요. 한지를, 뭐, 한지는 요즘 쉽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포장지. 부직포 같은데요. 부직포를 두 겹을 이용을 해서요. 아, 색깔을 살짝 달리해서요. 네. 두 개를. 네. 정사각형으로 자른 다음에 네. 가운데 놔주시고요. 네. 얘를 네 모퉁이를 들어서 아. 가운데에 맞춰주시고 네. 네, 정 가운데 넣어두고 네. 앞뒤를 고정을 살짝 먼저 해주실 거예요. 네. 와이어나 고무줄로 네. 아 그렇죠. 이거를 그냥 둥글게 싸고 말면은 모양이 안 나거든요. 네. 아 이거 아이디어네요. 네. 그다음에 이게 뒷부분이라면 네. 양쪽 모퉁이를 네. 이렇게 해서 여기를 교차를 해요. 뒤를 교차. 뒤를 이거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예. 요 뒤로 이렇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다시 엮어서 교차해서. 네. 아. 교차해서 앞부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진짜 치마 저고리 묶듯이.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묶어주는군요. 묶어도 되죠. 그래서 이걸, 예. 인형 같아요. 네, 예. 야, 이거는 알아두시면 응용할 때가 상당히 많겠는데요. 보자기 싸실 때도 이렇게 싸시면 예쁘게 싸실 수 있겠고. 보자기나 손수건, 네. 한지 뭐 이런 걸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이제 근사한 선물이 좀 쉽게 뚝딱 네. 포장이 완성이 됩니다. 부직포 사실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죠. 그 시장에 상품을 좀 넉넉히 네. 사두시면 비싸지 않아요. 한 번에 넉넉히 좀 사두시면. 네.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매듭을 네. 치시고요. 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취향에 따라서 좀 장식을 좀 해주시면 완벽한 네. 포장이 완성되.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장해서 고마운 분들께 마음을 전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또 건강에 맞춤 선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분은요. 얼굴 표정만 봐도 아시겠지만 너무 피로해 보이세요. 자, 이분께 필요한 선물은요. 자, 인삼 정과입니다. 네, 인삼 정과. 이 인삼이 좀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나요, 교수님? 네, 그렇죠. 인삼의 효능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한의학에서 얘기할 때는 인삼은 특히 복의학의 대표적입니다. 복이라는 거, 우리가 기운을 올려주는 대표적인 그런 음식이 또 인삼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무기력하고 손발에 땀도 많고 소화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맞는 그런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요, 아무리 인삼이 피로회복이 좋다고 해도 체질적으로 안 맞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괜찮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음식이지만 약으로도 쓰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거나 많은 양을 복용하실 때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체질적으로 보면 소양인에게는 굉장히 안 맞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평상시에 열도 많거나 또는 뭐 감기 초기나 해서 좀 열이 많이 나거나 또는 고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꼭 한의사분들과 상의해서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수술을 앞두고 계신다든지 또는
이렇게 그 혈액 항응고제를 드시거나 그러는 분들은 특히 이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피로 해소에 좋은 인삼으로 이번에는 어떤 좋은 선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기대돼요.